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약간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뭐 예상했던 일이고 실제로 또 뭐 지난 이번 주를 제외하고 지난 5주간 지속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올라갔었어요. 그죠. 상승하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산타랠리의 조짐과 추세라는 것은 나타난다. 역대 우리가 수십 년의 경우를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더라도 한 87% 정도는 산타랠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연말은 연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1분기, 2분기, 4분기, 4분기 하더라도 가장 또 선물 수요가 많아지는 시점이 또 그렇죠. 연말이잖아요. 캐롤송도 불러야 되고 뭐 그저 인사도 나눠야 되고 그죠.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또 조정 국면이죠. 또 내려갔다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상황들 예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꿈틀꿈틀 그리면서 그래도 조금씩 오른쪽 우상향을 하느냐 또는 아니면 오히려 꿈틀꿈틀 하던 것이 다시 내려오느냐인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은 오른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지는 거죠. 왜? 뭐 당장 우리 희망대로 2700대, 코스피가 2900대, 그래, 코스피 때 잘 나갔던 것처럼 3400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 좀 지루한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숨고르기 장세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 일단은 이제 연말이지만 12월이니까 사실 이제 내년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년 시장을 볼 때 그렇게 비관적일 건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또 새로운 국면이 또 전개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은 아주 뭐 비관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더 희망적이고 기대감을 또 가지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채권금리가 인하됐죠. 또 기준금리도 채권금리가 이제 하향되면서 뭐 안정세로 나타났고 그렇죠. 미국 연준금리도 내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올해는 인하를 기대했지만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그렇죠. 안 나왔고 내년에는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조금 더 빨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19일 날 18일인가요? 우리가 금통위 또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미국 연준의 경우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랠리를 미세하게나마 보이고 있는 현상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지표도 중요합니다. 6일에는 오늘인가요? 11일, 11월 달에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고 8일에는 또 실업률 미국입니다. 실업률 발표가 나오니까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뉴욕 증시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 될 텐데 과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선에서 12월에 투자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이 이제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반도체 쪽 약간 조정받는 거 그쪽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에서도 시총으로 보나 반도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뭐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볼륨은 반도체가 더 크죠.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가 활성화돼야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산업도 살아나는 것인데 일단은 중요한 건 첫 번째 바닥을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올해보다는 적어도 내년이 좋을 것이다. DRAM도 그렇고 NAND 플래시도 그렇고 또 지금 반도체 쪽에 치트키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또 HBM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 우리가 할 필요 없이 2025년까지는 HBM 시장 규모가 연평균 45% 급성장한다. 그 이후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장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요즘에 주목받는 것은 여하튼 뭐 AI 반도체, 뭐 챗GPT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기존의 CPU가 아니라 GPU.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GPU를 더 뛰어넘는 이보다 처리 속도가 10배 빠른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NPU.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의 마치 우리가 딥러닝의 알파고 같은 그런 발전은 계속해서 추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반도체 쪽은 계속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산업에서 차지하는 어떤 기대 가치 이 부분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미세 공정 및 파운드리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죠. 공정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미 선대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2030 신경영. 이때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 비중이 비메모리 쪽으로 더 커질 것이다. TSMC를 따라잡겠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바로 이제 굳이 인터넷하고 연결되지 않아도 휴대폰이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와이파이랑. 그래도 뭔가 챗GPT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온 디바이스 AI 이 관련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은 이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내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인 갤럭시 24 여기서는 이제 이 온 디바이스가 탑재될 가능성, 가우스가 명칭이 가우스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가라는 것은 계속 등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는 내렸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오른쪽 조금씩이라도 위로 가느냐 이 점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반도체 쪽이 약간의 조정 국면이기도 하고 또 조정에 들어왔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정이 들어왔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사실 반도체를 보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은 한정이 돼 있어요. 어차피 한 주씩 사서 한 주씩 사서 한 500개로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을 한 30년 투자한 사람들, 주식에서 집 샀다는 사람들, 똘똘한 한 채를 강남에서 서울의 마용성에서 샀다는 사람들의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네. 어쨌거나 뭐 만주 이상 처음에는 몇 병은 몇천 원 하던 걸 샀는데 나중에 몇 병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옥석을 어떻게 가려낼 거냐. 그런 상황이 1, 2년 만에 발생하지 않아요. 최소 10년 정도 이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럴 만한 반도체가 뭐냐. 이미 뭐 1,400만 명이든 2,400만 명이든 개미 투자자들이 다 하는 건 삼성전자는 다 누구나 알잖아요. SK 대기업 주식은. 하지만 새로운 어떤 기술을 통해서 고도 성장이 향후 뭐 5년 내에 또는 10년 내에 가능한 주식이 어디냐.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고 이데일리 방송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계속 꿈틀거려야 됩니다. 제가 배 소장이 몸이 무거운데도 꿈틀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꿈틀거려야 살이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도 차트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주식을 담아야지, 종목을 담아야지. 그죠, 그렇지 않은 종목을 담아봐야 10년 똑같고, 20년 똑같고, 무슨 안 변해. 근데 그런 종목 중에서 하나를 오늘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제 칩셋 미디어예요. 아침이니까 시장 하시는 분들이 뭐 칩셋 PC 뭐 이렇게, 아니, 칩셋 미디어인데,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U, GPU, NPU죠. NPU야. Neural Processing, 유닛입니다. 근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왜 NPU가 중요하냐면 GPU가 각광받는 이유도 예전에는 막 모자이크 같았던 영상이 어느 순간 실사보다도
더 진짜 같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이른바 우리가 GPU의 젠슨왕이 돈 번 이유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NPU, 사람보다도 더 사람 같아. 그런 게 뭐냐면 NPU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 그대로 최적화된 AI 반도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부품이 되는 거죠. 네.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세대 핵심 반도체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잘 개발해내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제품 시장에 공급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칩스 앤 미디어 사실은 이게 좀 한 2016년 이후부터 장기 차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오늘 준비는 안 된 거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거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이랬던 주식이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서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의 이 종목인데 네. 그래서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타사가 개발한 NPU가 이 회사만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타사가 개발한 NPU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성능은 그대로 구현하면서 크기가 작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이게 휴대폰에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크기가 작아야 그만큼 다른 회사 대비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칩스 앤 미디어가 그만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에 대해서도 보고 왔고요. HBM 기술과 관련된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HBM은 2025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SSM과 관련해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죠. 부분입니다. 에. 결국에는 판 하나로 저장을 해왔다는 것을 여러 판을 겹쳐서 이른바 이 기술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인쇄 회로 기판이 PCB라면 이게 이제 여러 층을 쌓는 것이 바로 멀티가 되는 거죠. 다층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더 그런 기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술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HBM입니다. 그러니까 HBM 관련된 종목들은 다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K-시텍이에요. K-시텍. K-시텍을 왜 가져왔을까? 물론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우리 지금 반도체 부분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 부분 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보고서 판단하실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은 그대로 흐름 자체가 좀 내려갔다가 또 꾸준히 지루한 장세가 유지됐다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성능 HBM 반도체가 수요가 이제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시장으로 가는데 국내 유일의 CPM. CPM 여러분도 이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웨이프를 닦아야 되는데 닦아야 그 위에 웨이프를 하나 더 가져가서 또 쌓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 연마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CPM은 뭐냐면 C, 케미컬, 그 다음에 M, 미케니컬. 그러니까 연마, P는 연마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도 M은 기계적으로도 연마를 잘한다. 그러면 연마 잘하는 거죠. 두 개를 다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HBM에서 계속 쌓으면서 그건 닦아줘야죠. 그래서 이제 선별적인 CMP 공정 필수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능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 K-시텍이 이 기술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회사가 못 따라올 정도에. 장벽이 높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는데 핵심일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삼성의 밴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수십 개 내지 많게 더 따지면 내려가면 더 밑에 단계까지 나가면 1차 밴드, 2차 밴드 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분을 직접 투자를 했어요. 삼성이. 207억 원의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으로서는 계속 이 회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또 이 회사의 수익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관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회사가 K-시텍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이오하고 비슷한 게 이 반도체 새로운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에요. 이름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회사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CEO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찍어요. 찍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능에도 다 3번 마킹하잖아요.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데일리 TV 많이 보세요. 다시 보기도 하면서 저 앞에 하는 유영아 과장님 방송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건 아, 그 회사가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 재무구조는 어떻다. 또 삼성이나 LG나 어디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반드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참 경제가 참 신기한 게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경제가 멈추나 했더니 또 다시 계속해서 성장 산업이 나타나고 그 대표적인 업종이 아무래도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HBM 쪽도 그렇고요. 뭐 관련된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외에도 어떠한 또 실적주가 있을지 가치주가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적 그리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HBM도 사실 이 산업 자체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산업이 안 커지면은 그렇죠. 그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산업 자체가 커지면서도 실적을 잘 받쳐주는 업종이나 뭐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섹터고.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면 난리 날 거다. 그나마 올해 IPO를 가져갔던 종목 중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로봇 분야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성형 AI, 그다음에 챗GPT 이렇게 가요. 산업 발전 방향이 로봇으로 가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든 그러니까 삼성이 또 투자한 회사가 레인보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가의 PER을 보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교하는 그 우리 기준들이 있잖아요. 펀더멘털을 봤을 때 조금 내려왔을 때 아 이게 좀 이 정도 내려왔네. 그럴 때 조금씩 사 모으는 거죠.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로봇이고 협동 로봇이나 자율주행 로봇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이게 약간 조금 최근에 전기자동차 쪽이 너무 부각되고 자율주행이 약간 뜨뜻미게 지나면서 가라앉았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 자율주행입니다. 자,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줘. 이러면 이제 가는 네. 그런 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차량용 칩셋이나 전장용 고밀도 카메라나 센서나 센서가 중요하겠죠. 안 부딪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게임도 여러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뭐 크래프톤이나 요즘 또 크래프톤 좀 재조명됩니다. 상장됐을 때 가격이 너무 높긴 했죠. 근데 이제 위메이드 쪽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도 괜찮을 텐데 요즘 이제 공연이 할 만한 뉴진스 난리야. 근데 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이브는 살짝의 위기 상황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BTS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그쵸. 근데 여전히 뉴진스가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 좀. 그다음에 엔터 쪽에서 주말에 결국 JYP다. 요즘에도 뭐 골든걸스로 청룡 영화상 나온 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이 무한한 이 창의력이라든지 초월하는 것 같아요. 비닐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진영이라는 인물의 방식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박진영이라는 사람 실제 가까이서 봐도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로봇 쪽 그리고 게임 쪽도 짚고 왔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전자 의료 기록 쪽 또 좀 그렇죠.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뭐 계속 바이오에만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 건강 검진 시대 이게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는 고령 인구가 20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을 앞지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강검진 매일 해야 돼요.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EMR 시장, Electric Medical Record 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계속 여기는 이제는 대규모 제약 바이오 회사하고 심지어는 IT 회사하고도 결합이 돼서 앞으로 M&A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 유비케어가 국내 요양기관 EMR. 이제는 부모님을 요양기관에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 안심이 안 되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의가 바로 시장 점유라는 게 유비케이인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지시 녹십자 헬스케어 인수를 해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장이 안 된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IPO 앞으로 그것이 내년이 됐든 후내년이 됐든 이 시장에서 상장을 할 회사들이 물론 비트컴퓨터는 아니지만 뭐 포인트닉스나 이지스 헬스케어나 자 네오소프트 이런 일련의 회사들이 지금 이제 업계 순위에 이 탑5 안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때 어떤 용어를 들으실 때 HBM, 그다음에 EMR 이런 거 들으시면서 아 이런 부분에 그때 이데일리 TV에 배종선 소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던데 라고 귀가 솔깃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셔도 좋을 참고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